여름 휴가철이라고 하지만 너무 덥다 보니 마땅히 갈 만한 곳 찾기도 어렵습니다. 이럴 때 실내에서 더위도 식히며 여유 있게 미술 작품 감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역에서 열리는 특별한 전시회 소식을 이상원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 어린 왕자. 작가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어린 왕자가 어른이 된 모습을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키가 커버린 어린 왕자는 고달픈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을 상징합니다. 조각가로서 30년 이상을 활동해온 작가가 처음으로 회화 작품까지 선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어떤 어릴 적 가지고 있었던 꿈이라든지 순수함을 자꾸 이제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그런 인간의 순수함, 그걸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어린 왕자 동화를 컨셉으로 재해석해서 이렇게 전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조각가 이상헌 초대 개인전 어린 왕자의 귀환전은 오는 12일까지 환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대구 추상미술을 개척한 원로 작가 이영윤 선생의 작품 무의자연. 작가 경력 3년째에 접어든 20대 청년 작가가 자신만의 시각으로 80대 원로 작가의 작품을 재해석해 작품으로 표현했습니다. 평소 제 작업하던 스타일대로만 하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원로 작가님의 추상 세계를 깊게 들여다보면서 저만의 추상 세계는 또 무엇인가 하는 또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융, 문상직, 권정호 세 명의 원로 작가 작품을 여섯 명의 청년 작가들이 각자의 색을 담은 작품을 통해 세대 간 벽을 넘어 예술적으로 소통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이제 지역의 근현대 예술인 분들을 재조명하고 이제 그들 세대를 뛰어넘는 소통과 공감, 그리고 예술인들 간의 지속적인 소통의 교류의 장이 될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대를 뛰어넘는 리아트 프로젝트 전시회는 오는 10월 15일까지 대구예술발전소 커뮤니티룸에서 계속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